25번이죠, 그죠? 25번 문제 보세요. 25번도 사체 문제네, 그죠? 사체. 사체 문제인데, 아래 보면은, 내용으로 옳은 거 해서, 문제를 여러 개 이제 약간 변형식이 난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죠? 사체, 일단 한번, 그 자료를 보면은, 액면은, 얼마짜리죠? 100만 원이네, 그죠? 100만 원이고, 그냥 항상 기본에 충실하네. 알겠죠? 회계원에 묻는 말 잘 보시고, 그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약간 변형된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약간 변형식이라는 거는 그냥 항상 기본. 그럼 딱 보니까 1월 1일 날, 거기 표를 한번 장부임이 951963이네. 거기 발행가 얘기죠, 그죠? 951963. 아, 이게 발행가 얘기네. 끝났다. 그죠? 차이. 할인 발행 자금. 그죠? 빼면 되잖아. 48,037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식할 상각에, 그죠?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 발행가에다가 유효 이자율 하면 요거 나오잖아. 상각액 나오겠고, 미상각액, 장부잔해. 그리고 상환,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거 보니까, 3년도, 이것도 1년 또 해야 되네. 그죠?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그죠? 자꾸 뭐 시간 끄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문제가 뭐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죠? 한 번 더 해라 이 말이죠, 그죠? 이러면 이제 우리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걸 감안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렇잖아, 그죠? 요걸 상환했다 이 말이잖아. 그 문제 5번에 보면은 98만에 상환했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잖아, 그죠? 상환 손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 풀면 되죠. 액면 이자율이 그게 주어졌잖아, 그죠?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액면 이자가 10만 원이니까 10%겠지, 뭐. 그죠? 이게 10만 원이니까 10%지, 뭐. 그 유효 이자율이 거기에 몇 프로 나와 있죠? 유효 이자는 없네, 그죠? 없지만은 상가액이 나와 있잖아. 14,230, 요게 14,230, 요거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이 금액 알 수 있지? 더 하면 되지. 114,236. 그럼 이거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유효자를 알 수 있잖아, 그죠? 114,236 나누기 951963. 몇 프로 나오죠? 12, 12. 예. 나머지는 생략. 예. 그러고 나면은 5번에 5번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사채 상환, 손실이 아니고 이익. 아, 이익이 아니고 손실. 5번 계산, 이게 손실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 그게 잘못되었다. 나머지 계산하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계산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죠? 넘어갈게요. 26번. 26번도 마찬가지. 액면 10만원짜리 발행했다. 발행가액이 없이 아래 그 현가에서 주어졌네요. 그럼 발행가액 구해주면 되지, 뭐, 그죠? 자, 보세요. 그것 똑같이, 그죠? 일단 발행가액을 구해야 된다. 여기 안 주어졌잖아, 문제가. 뭐 많이 알겠죠, 그죠? 액면은 얼마짜리냐 하면은, 10만원짜리인데, 요게 지금 얼마에 발행했다고 여기 안 주어졌잖아, 그죠? 요걸 구해줘야 되지. 요걸 구하는데, 발행가액을 구하는 방법 알잖아, 그죠?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이자에다가는 연금회가계수, 그 액면은 10만원이다,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 현가계수,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냐, 그 몇 프로, 5%네, 그죠? 5천엔. 5천에 대해서는 연금회가계수 이러잖아. 그러면은 현가계수가 유예제를 8%니까 0.7938. 그리고 연금회가 개수는 2.571. 이게 발행가액이다, 그죠? 요거 더하면 되잖아. 그죠? 플러스 하면은 발행가액. 내용은 알겠죠, 그죠? 그럼 발행가액이 얼마나 왔죠? 그거 보면은 발행가액은 92266.
92266 나와 있네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 이게 나온다. 그죠? 예. 아닌가? 발행가액, 아, 92266. 맞네. 뭐 맞잖아. 이름이 맞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요 계산하면 이런 나옵니다. 요게 나오니까. 차이라, 그죠? 할인 발행 차금. 얼마죠? 7,734원. 빼야 되잖아. 요건 상가한다. 상가. 미상가. 장부. 자, 문제를 보니까, 그게 문제 보세요. 언제 상환했죠? 3도 1일이잖아. 한번더 해야 되겠네, 그죠? 이걸 또 이렇게 또 만들나? 아이고,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걸 상환했다. 똑같네, 그죠? 요걸 상환했답니다. 그죠? 요걸 상환. 액면금액으로 상환했다. 액면금액이니까 10만에 상환했다. 그 상환손익 얼마고 묻잖아, 그죠? 이건 이제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거지. 뭐 문제 어려운 건 아니다, 그죠? 이거 발행가에 구해가지고 여기서 묻는 것보다는 또한번더 가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그죠? 아무튼 여기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는 거고, 요거는 유의자율이다, 그죠? 그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은 5%죠. 유의자는 10%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 아, 이제 8%네. 8% 이렇게 계산이 나오면 된다. 나머지는 생략. 계산은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사채 기본 문제는 아니까, 그죠? 이런 거 이제 이것도 여기 한번더 가서 또두번 해야 되니까 시간 좀 걸리겠죠, 그죠? 여기도 또 시간 요 상환 손익 하면 두번 해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린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다음 27번. 자산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부채로서 충당부의 우리 아까 부채이신 요건 뭐라 그랬죠? 부채이신 요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효익이 돈이, 그죠?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또 하나 뭐더라?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알겠죠? 요거 두 가지 있어야, 요게 두 가지 충족해야 부채가 되고, 요게 만약에 유출 가능성이 낮거나, 측정이 불안하다. 그럼 요거는 주석이다. 알겠죠? 알았죠, 그죠? 요걸 두 가지, 요 충족하는 게 어느 거죠? 응? 기억이잖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기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다. 기억이네. 답, 기억. 알겠죠, 그죠? 자, 우리 요래서 이제 부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부채 보니까 뭐 사채 문제 같은 거죠? 요런 거는 뭐, 기본만 알면은, 그죠?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계산기로 하면 되니까, 뭐, 다른 건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다, 그죠? 자본. 됐죠? 자본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자본은 우리가 자본의 기본 분류가 있다. 그죠? 주식을 발행한 돈, 자본금. 그에 따른 남은 돈 있죠, 그죠?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자본잉여금, 그죠? 벌어들인 돈 뭐라고? 이익잉여금.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자본조정. 요거는 더하고 뺄 거잖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기타, 그죠? 포괄손익 누계. 이렇게 분류해왔잖아, 우리, 그죠? 여기서 요 다섯 개 분류했다. 요거는 자본거래, 요것도 자본거래, 요것도 자본거래를 하는 거, 요거는 손익거래를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 요거는 손익거래다. 손익거래가 뭐죠? 자본거래는 주식거래. 알겠죠? 자본거래라는 거는 주식을 발행한 돈, 요거. 주식 발행 초과금, 뭐, 감자 차익이 나오잖아. 그죠? 자본잉여금이다. 요거 반대가 요거죠. 그죠? 요게 바로 당기순이라 그랬죠? 우리가 영업한 결과 벌어들인 돈 요거, 그죠? 당기순이익이다. 요 부분, 요거, 요 12월 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 회사에 당기순이익이 생겼더라. 요거 이익이 생기면은 이제 요 이익을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요걸 어떻게 이제 배분해야 되잖아, 그죠? 주총회에서 첫째 주주들한테 배당해야 되겠죠? 배당. 60원을 배당하고, 그죠? 100원 중에서 60원 배당하고,
나머지는 저금하고 정리해, 그죠? 남는 돈은 다음 기로 넘겨야 된다, 그죠? 차기 2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론 이제 배당 정리 외에도 뭐, 그죠? 또 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뭐 삼각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할 필요 없고, 우리 기본적으로만 알면 되니까. 작년에 넘어간 돈이 있었다? 그럼 정기월 잉여금, 그죠? 정기로 넘어온 잉여금 있다, 그죠? 30원 있다. 이게 뭐냐? 바로 130원이죠, 그죠? 요 130원이 바로 우리 미처분 이익 잉여금. 아직 처분 안 한 거잖아. 요걸 가지고 이제 90원 처분했다. 그죠? 10원 남았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 이제 40원 남겠네. 130가 처분하면, 그죠? 요 배당을 하는데, 요 배당이 이제 두 가지 있다. 그죠?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다 그랬죠. 현금 배당이라는 거는 요걸 이제 요걸 현금 줬잖아, 그죠? 요걸 이제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나갔는데 60원이 우리가 요거 금액을 40원, 요거 20원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익잉여금이 40원 나갔고 현금이 나갔죠, 그죠? 현금이 나갔는데 이거는 반, 이건 아니잖아, 그죠? 요거는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되었지만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되어버린다, 그죠? 이렇게. 요런 현상이 생기잖아. 주식 발행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 결과는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가 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대변해서 증가되었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다. 자본은 변동이 없다. 자본 총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그 주식 수는 늘어났죠. 액면은 변동 없잖아. 그죠? 액면은 불변이다. 요게 주식 배당. 알겠죠? 요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주식 배당. 요거 우리 이제 비교해서 또 요거하고 좀 비교해 보자. 그죠? 비교. 해서 그죠? 요런 게 있었잖아. 액면 100원짜리 한 줄을 요걸 50원짜리 두 줄 나눴다. 이걸 우리는 주식 분할이라 한다. 그죠? 주식 분할. 한 줄을 두 줄 나눴습니다. 그러면 주식 수는 늘어나잖아. 그죠? 액면은 100원짜리 50원 됐으니까 감소됐죠. 그죠? 반대로 액면 50원짜리 두 장을 묶었습니다. 주식 병합. 병합이다, 그죠? 그러면 주식 수는 감소가 됐잖아. 두 주, 한 주 되었으니까. 액면은 100원, 50원짜리가 100원 되었으니까 증가됐죠, 그죠? 그렇지만은 전체 이 경우에 돈은 변동이 없죠, 그죠? 자본금도 변동 없다. 그 자본 총액도 변동 없죠? 그죠? 변동 없다. 요 관계. 요 관계 같이 이제 좀 정리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가 액면, 100원짜리 주식을 요걸 발행했다. 12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잖아. 그죠? 20원만큼 주식 초과금이다. 그죠? 요걸 내가 샀다. 다시 취득했다. 130원 주고 샀다. 이거 우리는 뭐라 한다?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그대로 해줍니다. 취득한 원가대로. 이거 원가법이라 하는데 그대로 해주죠. 그죠? 자기 주식 취득했다가 요걸 우리 다시 재발행할 수 있잖아. 처분 또는 재발행. 140원에 재발행했다. 그죠? 요걸 140원에,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요걸 요렇게 재발행해서 이걸 뭐라 하나 하면 처분 이익이라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자본 잉여금이죠. 그죠? 자본 잉여금. 요거 주식발행 초과금도 자본잉여금, 요것도 자본잉여금. 요거는 자본이 감소됐으니까 자본 조정에 마이너스 들어간다, 그죠? 요거는 요거. 그런데 우리가 자기주 취득하고 나서, 그죠? 여기서 재발행할 수도 있고 소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 소각, 그죠? 없앨 수 있다. 요 소각 없앤다, 그죠? 규모를 축소한다 그랬죠.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적시 소각이 있고, 사와서 우리가 적시 없애볼 수도 있고,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소화할 수 있다, 그죠? 요거 달라진다 그랬죠. 즉시 소화했다는 건 내가 주식을 사왔잖아. 돈 주고 사왔죠, 그죠? 주식을 현금 주고 사왔다, 130원에 사왔다가 없애버렸으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돼버리겠죠, 그죠? 100원만, 액면 100원 해야 되니까 감소되고. 요거는 나중에 소화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사왔을 때 뭐라 하죠? 자기 주식 해놨잖아. 장부에다가. 그 자기 주식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 자기 주식 130원짜리가 소각돼버렸으니까 자본금이 감소된다. 차이점. 요거는 오늘 돈 주고 사왔다가 없애버리는 거고. 요거는 사왔을 때 장부에다 자기 적어놨잖아. 자기 주식 해놨다가 그걸 없앴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물론 차이 생겼다. 그죠? 요 차이는 우리가 자본금을 감소했다. 감자라 이라죠. 감자 차손. 요것도 우리가 감자 차손이라 하고. 자, 이 경우에 이제 뭐냐 하면은 보세요. 이제 자본이 증가됐느냐, 감소됐느냐, 변동이 없느냐, 이건데, 이거는 자산이잖아. 현금은. 여기 자본이죠. 자본이 자변, 자본은 감소됐네. 그렇잖아, 그죠? 자산은 증가되고 자본은 감소됐는데, 이게 자본 맞잖아. 이것도 자본이잖아. 그죠? 이거는. 이거는 자본이 대변해서 이건 결과적으로 증가된 거잖아. 이거는 감소됐다 보니까, 130원 증가되고 감소되어 버리니까 자본은 뭐 된다? 불변. 알겠죠?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 즉시 소화했을 때는 자본이 감소되지만, 그죠? 나중 사왔다가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소화하면 이거는 자본은 뭐 된다? 변동이 없어져 버린다. 그죠? 왜? 이게 자본 계정이니까, 그죠? 이런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정도 해서, 자본에서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용어가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집어였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증가되지만 이거는 변동 없잖아, 그죠? 이거 우리 형식적 정자, 무상정자를 한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에는 마찬가지죠, 그죠? 무상정자, 형식정자다, 그죠? 주식을 반영한 거는 실질적 정자. 알겠죠? 뭐 그런 말. 유상정자. 유상, 돈 들어왔다. 이거 우리가 실질적 정자를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자본이 늘어났다, 그죠? 이게 뭐죠? 주식 발행, 알았죠? 주식을 뭐 할인 발행하거나 할 줄만 한 거는 주식 자본이 늘어나는 겁니다. 무상, 돈이 안 돌았죠, 그죠? 무상 정자, 이거 우리 형식적. 형식 정자를 하면, 요거는 말하면은, 이런 거는 잉여금의 대체죠, 그죠?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다. 이런 거는 전체 자본 변동이 없다, 그죠? 예. 이 정도 보고 이제 우리 자본 거기에 그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1번. 그 자본 회계 138쪽이네, 그죠? 예, 기출 문제 할 때 항상 예습에 오시라 그랬잖아, 그죠? 예습에 왔죠, 그죠? 1번.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주식을 배당하면은 현금이 감소된다. 현금하고 관련 없잖아, 그죠? 자, 요거 보고 찾으면 됩니다. 요거. 주식 배당은 총자본, 자본 총액에는 영향이 없다. 아, 맞네. 정답. 그죠? 주식 배당은 총자본을 감소시킨다. 아니죠. 주식 배당은 부채를 증가해. 부채와 관련 없잖아, 그죠? 주식 배당은 자본금을, 이 자본금은 대비해서 뭐가 된다? 증가됐잖아. 틀렸네. 두 번째,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을 바르게 설명한 거. 1번,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에서 이익여금은 불변이다. 여기 있잖아요. 주식을 배당하면 이익여금은 감소. 2번,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에서 주당 액면가는 불변이다. 주식을 분할하면, 이게 있잖아. 주식을 분할하면 액면은 뭐 되죠? 감소되잖아. 그죠? 주식배당과 주식을 분할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식수는 늘어난다. 어, 맞네. 정답. 그죠?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에서 시장가치는 변동 없다. 주식수가 늘어나면 시장가치 변동이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주식수가 늘어난다면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죠?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에서 자본총계는 변동, 자본총계는 변동 없죠? 자본총계는 아무 변동 없다. 그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 이제 아, 주식 배당에 나오는 거 딱 보는 거. 요것만 알고 있으면, 그죠? 같이 해서, 바로, 할 수 있다. 자, 3번.
3번은 기타 포괄성에 누구, 기타 포괄성에 누구라 하는, 요거는 해기 파제. 해외사 환산 손익, 기타 포괄 평가 손익. 그죠? 그리고 파,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 재평가 잉여금이다. 그럼 거기 보니까 매도가 나왔네. 그죠? 매도가 바로 뭐죠? 기타 포괄이죠. 이익이잖아. 2만 5천 하고. 기타 포괄 하면 두 개 있다. 그죠? 평가 이익하고 해외사 환산 손실하고 두 개 나왔네. 이익은 플러스, 손실은 마이너스. 상계하면 플러스 얼마? 7천원. 1번 답. 4번.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차기율 잉여금 계산 얼마? 이거 얼마고? 이거. 이거 묻네. 그죠? 요거요. 얼마고? 1번. 1월 1일 날 2월 잉여금이다. 정기월 잉여금. 이게 580만원이다. 그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 나왔네. 수익에서 비용 빼면 되죠. 이게 단기 순익이잖아. 수익에서 비용 뺀 거 단기 순익이고. 그리고 현금 배당과 이익 준비금 빼면 되겠다. 그죠? 요거 빼고 요거 빼니까 요거 나오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문제. 정기월 잉여금 580만 원에다가, 그죠? 그 수익에서 비용 빼면 되잖아. 그죠? 940만 원에서 790만 원, 150만 원이죠. 단기 순익 150만 원. 이거 더해 가지고 그게 나와 있는 거, 그죠? 현금 배당 150만 원 빼고, 그리고 이익 준비금 15만 원 빼면 되죠. 요거 빼고 나면은 남는 금액이 차기월 잉여금이다. 그죠? 답. 알았죠? 그럼 답은 거기에, 예, 답은 4번 되겠네요. 그죠? 5번은 주당 이익 구하는 거죠. 그죠? 한 주당 이익 구하는 문제. 우리 주식에서 한 주당 이익 구하는, 주당 순익 구하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이거 주당 순익이다. 그죠? 1월 1일 날, 현재 2만 8천 주가 유통되고 있는데, 4월 1일 날, 4월 1일 날, 만 8천 주를 추가로 발행했다. 그럼 이거 플러스 해야 되죠. 그죠? 추가 발행했으니까 대주고. 그죠? 9월 1일 날, 또 만 2천 주를 추가 발행했다. 대주고. 나니까 12월 말에 이익이 얼마 생겼느냐? 1,800만 원 생겼더라. 단기 여기 주당이 얼마고, 그죠? 요거 나누기 주식 수하면 되지. 그죠? 아. 자, 요 주식 수를 계산해 볼게. 보세요. 그럼 원래 2만 8천 있었잖아. 그죠? 2만 8천 주에다가 요거는 4월 1일 날 발행해서 월화 계산한다. 그죠? 요거는 얼마? 9개월. 그죠? 요 9개월. 12분의 9. 요거. 4개월이네. 12분의 4. 요거는 4천 주. 여기 얼마 나오죠? 13,500주 나오죠. 그죠? 13,500주. 그러면은 28,000주에다가 요거 더하고 더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몇 주가 되죠? 45,500주다. 나눠주면 되겠네. 단가 얼마 나왔죠? 396원 답이다. 다음 6번은 자본 총계 얼마고, 이거 전부 더하면 얼마고, 그죠? 뺄 거 빼고 자본금 만 원에다가 자기 주식은 뭐죠? 빼야지. 그죠? 예, 사와서는 빼고. 그죠? 사채는 부채니까 제외. 예수금도 부채 제외. 이익준비금 플러스. 사채 주식 할인 발행 차감 나왔네. 이거는 뭐죠? 마이너스. 끝났다. 그죠? 요거 얼마고. 알겠죠? 9,800원 답은 1번 맞다. 그죠? 그니, 요거는 요거 빼봐야 되잖아. 요거 빼고, 뺄 거, 이거 다 더하는데, 요런 거 빼야 되잖아. 그죠? 빼야 되고, 여기 보면은 손실 나오잖아. 그죠? 손실 있으면 빼야 되겠지. 당연히. 그죠? 이익은 더하고. 알겠죠? 요거 빼고, 손실 빼고, 다 더하면 되지. 7번 문제. 7번 보세요. 기말에 자본총액 얼마고 했습니다. 그죠? 그 기초에 얼마가 있었죠? 만 원 있었죠? 처음에 만 원 있었는데,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보니까 자기 주식을 10주를 사왔다. 빼야 되잖아. 그죠? 사왔으면 빼야 되지. 잘 마이너스니까 10주 300이면 3,000원 빼고, 다음에
주식 5주를 다시 주식을 또 내가 팔았습니다. 발행했잖아. 그죠? 발행은 다시 또 플러스. 그죠? 5주를 350원이다. 1750원. 플러스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죠? 다시. 원래 자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만 원에다가 주식을 내가 사왔으니까 자본이 감소되잖아. 그죠? 빼고. 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더하고. 그 다음 마지막 보세요. 9월 1일 날 소각 나왔다고. 소각인데, 요, 소각은 두 가지입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즉시 소각은 감소, 빼야 되고, 나중 소각은 변동 없다 그랬지. 자, 그 보세요. 그러면은 9월 1일 날 위 자기 주식을 소각했습니다. 소각 없애버렸다. 그죠? 불태워버렸습니다. 언제 거죠? 7월 1일 거지. 그죠? 7월 1일 날 10주 샀던 거잖아. 7월 1일 날 즉시 소각한 게 아니고, 두 달 지났잖아. 그죠? 그죠? 옛날에 7월 1일 사놨다가 9월 1일 나중에 소각한 거다. 그죠? 나중 소각이니까 변동 없죠? 변동 없다. 그럼 이건 더 하면 안 되지. 제외. 알겠죠? 제외. 그걸 제외해버리면은 답이 나왔다. 끝이잖아. 그죠? 요거 빼고 더하면 됩니다. 8,750원. 그죠? 이렇게. 8번.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 자본 변동표라는 게 뭐죠? 이거, 이거, 이거. 알겠죠? 자본 변동표라는 거는 이 자본에 대한 내용. 이게 정감 변화 있죠? 요거 정감 변화를 나타낸 표를 뭐라 한다? 자본 변동표. 그 1월 1일 날, 뭐, 얼마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정가 감소해가 10월 얼마다 나타낸 표죠, 그죠? 이게 좀 나타나, 이거. 그럼 결국은 이 말은 자본 변동표 확인 없는 항목이라고 여기 안 들어가는 거 찾아봐라. 여기 없는 거. 1번. 자기 주식은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평가이익은 재평가이익은 여기 있죠. 재평가 잉여금 기회기 파제 있잖아. 재재 매도평가도 여기 있죠. 그죠? 기타 포괄이니까 현금배당 돈이 나가버렸다. 그죠? 자본의 감소. 주식을 분할한 거는 자본의 변동이 없죠. 주식 분할은 요거는 자본의 아무 변동이 없잖아. 그죠? 요거는 표시 안 된다. 알았죠? 현금배당은 자본 감소입니다. 다음 9번 문제. 9번도 주당 이익 구하는 거네. 그죠? 한 주당 이익 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월 1일날 만주가 있었다. 만주가 있었고 7월 1일날 자기 주식으로 취득했답니다. 그죠? 7월 1일날 취득 4천주를 취득했다. 빼야 되잖아. 빼야 되고 이익이 얼마 생겨? 12월 말에, 그죠? 12월 말에 이익이 9,000,000 생겼더라. 주당 이익 얼마고 무섭니다. 그죠? 이익이 9,000,000 생겼다. 예, 그런데 그거 보니까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100만 있네요. 그죠? 우선주 배당금. 이거 빼야 되잖아. 예, 우선주 배당금 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식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주식수가 몇 주인지 얼마 되겠네. 예,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우리 하던 거 알다. 그죠? 요걸 사왔을 때는 그죠? 요거만큼 빼야 되잖아. 월할 계산. 6개월이네. 6. 몇 주? 2,000주. 2,000주 빼면 된다, 그죠? 그 만주에서 2,000주를 빼니까 8,000주네. 800만원 나누기 8,000원이 얼마? 1,000원 나왔다. 그죠? 주당 이익은 1,000원이다. 3번. 맞죠, 그죠? 10번. 그 10번은 액면 5,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8,000원에 현금 발행했다. 현금하고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현금이 그럼 이거 액면 그럼 5,000원이잖아. 그죠? 문제가 액면 5,000원짜리 100주면 50만원이죠. 50만원 얼마에 발행했다? 80만원에 발행하고 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현금 들어왔죠? 현금이 80만원 들어왔고, 그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죠. 액면은 50만원짜리죠.
거기에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현금 80만 원, 분기하면 이래 되잖아, 그죠? 액면 50원짜리 80만 원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요거는 자본 잉여금이잖아.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요거는 자본 잉여금, 자본의 증가다, 그죠? 자본 잉여금입니다, 그죠? 요건 자본 잉여금, 자본의 증가, 현금, 자산의 증가다. 그럼 그게 보니까 묻는 말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자산이 증가했다. 80만 원 맞죠? 그죠? 자본이 증가했다. 맞지? 자본금은 50만 원 증가했고 자본총액은 8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죠? 3번 수익은 변동. 이거 수익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수익하고 관계 없다. 그죠? 똑같이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해 버리니까 수익하고 관계 없다. 네 번째 부채도 관계 없죠? 네, 다섯 번. 이익잉여금 가는 거 없잖아. 그죠? 이익잉여금 무슨 이런 잉여금? 자본잉여금. 그죠? 이익잉여금 관계 없다. 그죠? 틀린 답 5번이다. 이렇게. 11번. 11번 문제는 자기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그죠? 조금만 안 가면은 답이 바로 공짜 문제죠. 그죠? 왜냐하면은 자기 주식은 자본계정이니까 단기 순행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모두 자본 항목이다 보니까 증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익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1번 답인다. 자, 이제 팔았다. 팔아도 자, 아래 분계 보면은 그죠? 팔았다. 손해 봤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1이 되잖아. 7, 5일 보면 현금을 팔았는데 현금이 50만 들어왔죠. 그죠? 그 대변에 보면은 자기 주식을 팔았다. 60만원짜리를 50만원에 팔았으니까 이게 처분 손실이 생기잖아, 그죠? 처분 손실이 10만원이다,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 이것도 자본 조정이거든요. 자본, 이게 자본이거든, 자본. 현금. 자산이 50만원 증가했고, 자본은 결과적으로 50만원 증가했다, 그죠? 똑같잖아, 그죠? 자산이 똑같이 증가해버리니까 아무 이익은 아무 관계 없죠, 그죠? 불변 1번이 답이다. 예. 12번. 기말 자본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자, 그 기출자료 한번 보세요. 그거 보니까 자본금이 2만 원이죠. 그죠? 자본금 2만 원에다가 이익잉여금 500원에다가 재평가 잉여금 8, 이게 뭐 자본이잖아. 그죠? 자본 항목인데 여기다가 아래 이제 더하고 빼면 되죠. 그죠? 원래 이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밑에 더하고 뺄 게 있다. 그러고 나면 얼마고 이런 묻잖아. 그죠? 그러면은 단기 중에 액면 500원에 보통주 10주를 주당 1000원에 발행했다.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보너스 만 원 더해야 되고, 그죠? 손실이 생기니까 뭐죠? 마이너스. 재평가 잉여금 생겼으니까 보너스. 끝났니? 답이다. 2만 500원, 800원 이 금액에서 요거 더하고 빼고 더하면 답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2만, 3만, 1200원. 3만, 1200원이다. 그죠? 답은 4번. 13번. 자본이 증가하는 거, 자본이 증가한다. 거래 찾아봐라. 이랬네. 그죠? 1번. 현금 배당 10만원 줬다. 현금이 나갔죠? 감소.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의 증가. 정답 2번. 주식 발행하면 돈 들어오잖아, 그죠? 자본의 증가. 알았죠? 주식 발행은 자본의 증가다.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그죠? 그 다음 3번은 주식을 취득하면 현금이 나가죠, 그죠? 감소. 손실이 생기면 감소. 그리고 210만원짜리가 200만원 돼서 손실 생겼잖아. 210만원짜리가 200만원 되었으니까 손실이니까 감소. 그죠? 14번. 재무상태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익잉여금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이 자료는 보니까, 이래 박수를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보니까, 아, 이거는 뭐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그죠? 이거는 그냥 이거잖아. 이거, 이거. 자산, 부채, 자본. 지금 얼마 되죠? 그죠? 그 하나 찾아, 자산을 구분하는 겁니다. 현금은 자산이죠. 차변에. 매출 채권도 자산이죠. 매입 채무는 부채죠. 상품은 자산이죠. 자본금 자본이잖아, 그죠?
이익잉여금도 자본이죠. 이거 구해봐라. 그죠? 장기차익금도 자본이죠. 주의바 초과금도 자본이죠. 끝났다. 이렇게. 차변 대변 나눠주면 됩니다. 알겠죠?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그죠?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그럼 차변 학교 같으니까. 그죠?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학교 얼마? 11만 5천 원. 이것도 11만 5천 원이다. 8만 5천 원 얼마? 3만 원 나오겠네. 그죠? 3만 원이다. 답은 3번. 됐습니다. 끝났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 자본 부분입니다. 그 자본에서는 기본적인 사항, 그죠? 자본금, 알겠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런 주식 배당 같은 거, 알겠죠? 보시고. 알겠죠? 그죠? 요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하고 자본 정리했습니다. 그죠? 예. 잠깐 쉬어서 다음 시간에 수입 비용 하겠습니다.